네, 자, 이번 시간 보실 부분은 소방 안전 관리론 및 화재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차 필기 과목 중에서 총 25문항 제1과목이 될 거고요. 실제 우리 그 큐넷에 있는 시험 과목 범위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소방 안전 관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연소, 그다음 소화, 그리고 화재, 그리고 예방관리, 화재 예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기준, 그리고 수용인원, 그리고 피난계획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역학 과목 파트에서는 연소속도, 그리고 구획화재, 그리고 연소생성물, 그리고 연기, 생성 및 이동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한하진 않죠. 소방안전관리론 파트가 사실 그 건축물의 소방안전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그 시설기준, 그래서 이제 5과목에서 공부하시는 구조 및 원리에 있던 문제가 안정화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규 과목, 우리가 이제 그 소방 법규, 뭐 기본법, 설치유지법, 공사법 하는 그 법규 문제가 또 안전관리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목이 좀 독립성이 있는 과목들은 보면은 소방 수리약, 소방 전기 약제 묶어놓은 과목하고 위험물 성성 시설 기준 과목, 그 과목은 거의 그 범위 내에서만 시험이 나오는데 실제 법규하고 구조원리하고 안전관리론 세 과목은 연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중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규 공부했던 내용들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저희가 일단은 수업 진행하게 되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교재 내용상에서는 1장에서 공부하시는 게 연소하고 폭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2장에서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3장에서는 이제 화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전열현상 그리고 이때 이제 화재 역학 관련된 공식들을 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어서 건축물 화재 그 다음 6장에서는 건축물의 내화성상 안전관리 여기 파트를 공부하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축물 소방안전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치지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안전관련 파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 법규 과목이라든지 구조원리 과목도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이 소방안전관리론 과목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과목 내용상에서는 전체 나오는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작은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부에다가 나중에 필기 이론 공부할 때 약제 공부하실 거고, 그죠? 그리고 위험물 성상 파트에 관련되는 위험물에 관련된 화학적인 문제들 하고, 그 다음 법규 문제, 그리고 구조원리. 여기서도 공부한 내용들이 안전관리론 파트에서도 조금씩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론 공부 분량 자체가 교재로 봤을 땐 이론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제 저희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기술사에 나오는 좀 화재학 공식 문제들이 좀 더 수록이 되어 있고요. 기타 이 안전관리론 교재 내용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뒤에 약제화학 파트라든지 혹은 법규라든지 구조원리 공부했던 내용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론 파트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 남은 부분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안전관리론에서 공부할 부분들이 연소, 폭발, 소화이론, 화재, 그리고 전열현상, 뭐 화재역학 관련된 기술사 나오는 공식들, 그리고 건축물의 화재 특성하고 건축물의 내화구조,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들 해서 저하고 지금부터 이론 공부를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장에서 공부하신 게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소 및 폭발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연소 이론입니다.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나는 거. 그래서 연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연소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 소화를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로 1번에 보게 되면 연소의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건
일단 교재를 보니까 일종의 산화 반응으로 그 반응이 너무나 급격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발열 반응이며 화학적인 반응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짧게 정의하면 일단은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반응으로 산화 반응입니다. 즉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 산소 결합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이 너무나 급격하고 격렬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반응이 되고요. 산화 반응을 하지만 열을 내지 않고 빛을 내지 않는 반응들, 뭐 철이 녹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는 것도 다 산화입니다. 이런 산화 반응을 할때 열과 빛을 내지 않는 건 연소가 아니고 열과 빛이 나와야지 연소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산화 반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가연물 종류 중에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라고 하는 게 안정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위험물 중에서는. 그럼 메탄이라고 하는 CH4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 반응을 할 때, 그래서 O2랑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생성물을 뭐 CO2하고 H2O라는 생성물을 내면서 뒤에 보게 되면 플러스 뭐 Q, 키로, 칼로리라고 해서 이러한 열을 내는 반응을 우리가 이제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그 화학에서 보게 되면 뭐 치환 반응, 중압 반응, 여러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플러스 O2 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제 무슨 반응이라고 하고요?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요 산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물질이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산소를 나눠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뭐 하는가? 발열하는 반응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왜 나중에 이제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부분들, 뭐 C가 왼쪽에 하나고, 오른쪽에 CO2니까 또 C가 하나. 왼쪽에 보니까 H가 네 개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는 H2O라는 물질이 두 개가 생성이 돼야지 H가 4가 될 거니까.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O2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CO2하고 2H2O가 나온다고 하니까 O가 총 오른쪽에는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붙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식이라고 하면 뭐 CH4 플러스 2O2 하면 CO2 플러스 2H2 하면서 뒤에 플러스 Q 킬로칼로리를 하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연소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이제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산소가 없을 때에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에 가가지고, 만약 우주상에서 만약에 용접을 하거나 외부에서의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산소 용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나중에 오류연물,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해서 가연물이면서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야지 폭발 또는 연소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연물들은 무조건 주변에 뭐가 있어야지?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연소 반응이 정의고요. 자, 그럼 또 그럼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한 그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도 사실 안정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산화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원 반응이란 나오게 돼요. 화학에서 원래는 좀더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산화와 환원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죠. 그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근데 이걸 우리가 산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H4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열분해가 되어서 C1와 H 네 개들로 뜯어져서 이걸 우리가 이제 원자들 우리 활성 라디칼이라고 부를 건데 얘네들이 C와 H 네 개로 뜯어지게 되고 여기 2O2가 O 네 개의 원자로 뜯어져요. 열을 받으면 그럼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상에서 C가 뭐 하고 O 두 개랑 결합을 하고 H 두 개가 O 하나랑 결합하면서 CO2와 H2를 만들죠. 그죠? 그럼 산소를 뭐 하는 거야? C와 H는 산소를 얻게 됩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 우리가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산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설명하는 문제, 용어 설명. 그럼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산소를 얻는 반응, 즉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면서 또한개 추가로 기억하실 게 수소를
잃는 반응이란 걸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수소를 잃는 반응. 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메탄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CH4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대기 중에 산소 O2라고 하는 게 EO2, 즉 이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냥 존재만 한다고 해서 불이 나진 않죠. 당연히 지금 주변에 우리 가연물도 있고 산소가 많잖아요. 근데 존재한다고 해서 불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가해줘야지? 점화원,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를 뭔가 가해줘야지 얘네들이 뭐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거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점화원이라고 부르는 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뭐 화학에너지라든지 기계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네가 뭐가 되냐면 C와 H 네 개로 이렇게 열 분해라고 하는 걸 일어납니다. 열 분해. EO2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OOOO로 분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 분해된 이 원자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각각 활성 라디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활성 라디칼. 활성 라디칼들이 요 원자, C원자하고 O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간에 결합해서 뭐가 나오게 되고요. CO2라고 하는 결합을 하게 되고 H 두 개하고 O 하나가 결합해서 H2O. 다시 또 H 두 개와 O가 결합해서 H2O.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생성물로 뭐가 나온다고요? CO2 하나하고 H2O가 2몰,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하게 될 때, 처음에 열을 가해서 분해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가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스스로 뭐 한다고요? 결합하는 반응상에서 열을 낸다고요. 그러면 최초의 점화 에너지를 가했다가 이 점화 에너지를 뭐 해도, 없애면, 점화 에너지 없애도, 여기서 발생한 이 열이 뭐가 돼요? 다시 다른 가연물들을 점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연소를 지속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소가 진행되지 않을 거니까 소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내는 열을 주변으로 뺏기는 개념이 사실 뭐냐면 주위의 온도가 뭐 할 때? 굉장히 낮을 때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주변의 공기가 뭐 할 거니까 열을 뺏어갈 거니까. 그래서 발열량보다 방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을 뺏기는 게 더 많아지면 요 양이 너무 작아지죠. 그죠? 요 양이 작아지게 되면 다른 점화원들을, 다른 가연물들을 연소시킬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걸 나중에 냉각소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CH4라고 하는 애가 산소랑 결합하니까 당연히 무슨 반응이고요? 산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해된 탄소와 수소들이 다시 산소랑 또 결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산화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애초에 이 CH4라고 하는 게 산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즉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잃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재라든가 종이라든가 일반 가해물들 전부 다 탄화수소들, 즉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들인데 여기에 만약 열을 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결합체 중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수소입니다. 수소. 왜냐하면 수소가 원자량이 제일 뭐하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수소 원자량이 제일 작다 보니까. 그럼 수소와 질소와 인이와 황, 뭐 탄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체들이 분해 에너지, 즉 에너지, 점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과 뭐가 될 것이고요? 분해가 일어나죠. 근데 분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게 누굴 거란 얘기예요? 수소가 나온다고요. 수소가 원자량이 제일 작으니까. 그럼 수소가 나오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그 가연물은 산소가 차지하게 되고 또 뛰쳐나온 수소가 다시 누구랑? 산소랑 결합하는 서로 간의 각각의 산화 반응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연물을 놓고 봤을 때 산화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인데 산소를 얻으려면 들고 있던 뭔가를 내줘야 되죠. 그죠? 그게 뭐다? 수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잃는 반응이 곧 산소를 얻는 반응이 되고 수소를 우리가 이제 H+라고 해서 전자라고 불러요. 수소전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가연물은 산소가 많이 함유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산화수라고 합니다. 이 산화수가 결국 산소와 결합한 수인데 이 산화수가 증가되는 반응을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보기들입니다, 실제.
산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 환원 반응입니다. 그럼 환원 반응은 그냥 이 네 가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반대 생각하면 되죠, 그죠? 산소를 잃는 거고, 수소를 얻는 거고, 전자를 얻는 거고, 산화수는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이어서 좀 참고로 용어 정리인데,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죠.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산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인데요. 산화제와 환원제. 자, 일단은 산화제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산화제라 함은 남을이라고 기억하세요. 자기 말고 남을 산화시키는 용제, 즉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산화제는 같은 말을 좀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는 얘기는, 즉 자신은 산소를 많이 보유, 즉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기 자신이 산소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뭘 시킬 수 있다고요? 산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럼 남이 산화 반응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들고 있던 산소를 뭐 한다?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산소를 내어주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부르게 되고요. 실제 이제 대기 중에 공기, 즉 산소 O2, 그리고 오존 O3, 나중에 위험물에서 공부하실 1류 위험물하고 6류 위험물, 그래서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체가 1류 위험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액체 위험물이 6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가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얘네가 뭐가 된다고요? 산화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산화제는 항상 산소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다른 가해물이랑 만나게 되면 산소를 뭐 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자기 자신은 산소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산소를 잃죠. 산소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한다? 환원 반응하려는 물질들입니다. 환원 반응하는 물질, 요게 이제 산화제라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암기는 아니죠, 그죠? 한번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상에서도 보기에 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서술형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들은. 그럼 보기상에서 옳은 설명과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환원제 볼 건데요. 환원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억하실 때 남을 뭘 시키는? 환원시키는 용제.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남을 환원시키는 용제, 즉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았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산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근데 그 대신 여기는 뭘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야? 수소 보유가 가량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연성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요. 탈 수 있는 것들. 그럼 수소가 이제 뛰쳐나오면 산소를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에게서 산소를 뺏어오는, 즉 가져오는 물질이 결국 환원제가 될 거예요. 남에게서 산소를 뺏어오는 물질.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그래서 이제 위험물 중에서는 2류, 3류, 4류 위험물들을 나게 될 거고, 5류 위험물도 당연히 강환원제에 속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 용어로 강환원제, 요걸 우리가 이제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즉 연소성이 큰 물질을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강환원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강화 환원제니까 환원제는 이제 당연히 무슨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하죠. 하려는 물질 혹은 산화 반응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산소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끌어당겨 뺏으려고 하니까. 산화 반응을 하려고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강환원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화제라고 하는 건 그 교재 마지막에 보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비금속 단체라고 해서 즉 기체 성분들을 나타내요.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즉 산소, 오존, 그리고 산소가 함유된 기체 성분들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화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고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단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 수소를 잘 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분해가 되어서 활성 라디칼들을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이런 금속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원제가 되기 쉽다라는 얘기고요.